반갑습니다. 수저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카레를 유독 좋아했는데 요즘엔 인도식이나 일본식으로 자주 해먹습니다. 근데 인도식은 향신료가 꽤나 다양하게 필요해서 곧 이탈리아 돌아가니까 그때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일본식으로 해볼게요. 먼저 양파 한 개 반 정도 얇게 채 썰어줍니다. 카레에는 양파를 캐러멜라이징, 양파를 천천히 약불로 볶아서 흐물거리는 죽처럼 만들어주면 양파의 단맛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거든요. 이 작업이 카레의 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약불에서 최소한 25분, 30분 정도는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기엔 아주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.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건 맛 부분에서 또 아쉬우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간단하게 캐러멜라이즈를 해볼게요. 먼저 이런 내열 그릇에 양파 담고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돌려서 수분을 어느 정도 날려주면 팬에서 생양파를 바로 볶는 것보다는 시간을 꽤나 많이 아낄 수 있어요. 이제 중불에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 조금 넣고 양파랑 후추 넣고 볶아줍니다. 5분 정도 지났을 때 설탕 살짝 뿌려주고 3-4분 정도 더 볶아주다가 이제 양파색이 살짝 까무잡잡해질 텐데 여기에 고기 200-300g 정도 넣어줄게요. 돼지고기나 소고기, 닭고기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저는 대패삼겹살이나 이런 우삼겹같이 얇고 기름진 고기가 가장 맛있더라고요. 고기에 후추랑 소금 간 살짝 하고 볶다가 물 600-700ml 정도 넣고 감자나 당근 같은 거 넣으실 분들은 이때 넣고 거의 다 익힌 후에 고형 카레를 넣어주시면 돼요. 당근이나 감자 뭐 이런 건 솔직히 식감 차이 정도라 그닥 좋아하는 재료가 아니면 꼭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. 고형 카레 네 조각 넣고 잘 풀어주고 여기에 버터 10g이랑 이런 저렴한 초콜릿 아무거나 살짝 넣어주면 풍미랑 단맛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. 다시 한번 잘 섞어주고 중약불로 한 5분 정도 더 끓여서 그릇에 따끈한 밥 담고 카레 담고 반숙 올리고 파슬리 살짝 뿌려서 이제 드셔보시면 돼요. 이 카레는 집에 보관해두기도 좋고 한번 해두면 3-4일은 거뜬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취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은 요리예요.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.